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당뇨, 스니고라고 하잖아요. 네. 이 스니고의 관리는 바로 체중관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 자, 비만하신 분이 거기에 이제 당뇨까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체중 한 5%만 줄여도 혈압도 줄어들죠. 중성지방도 줄어들죠. 콜레스테롤 줄어들고 평균 혈당도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이 다이어트 성공과 이 쓰리고 개선을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우리 이제 곽정현 선생님께서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는요, 혈관 지방의 주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네. 자, 사진은 혈관 단면이고요. 노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 네. 보이시죠? 네. 이게요, 바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변한 상태예요. 어머나, 아니 제 혈관도 그러면 저렇게 노란 찌꺼기가 쌓여서 좁아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걱정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 한다는 건데요.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쓰지 못한 이 탄수화물의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지방이 뱃살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혈액으로도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끈적끈적한 지방은 혈액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좁게 만들고 딱딱하게 굳게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 염증물질을 생성하는 지방은 혈당을 조절하는 이 췌장의 기능을 저하해서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미 그런 질환들이 또 있으시니까 더 조심을 하셔야겠죠. 엄마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다 있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워낙 뭐 면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식단 관리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도 다행인 건 그 지희 씨가 챙겨주신 그 BNR17 유산균 있잖아요. 이게 탄수화물 우리가 섭취했을 때 소장으로 흡수가 되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수조를 소장 점막이라고 하고 은색 구슬을 탄수화물의 다당류라고 합니다.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소장 점막을 쉽게 통과해서 이 몸속으로 흡수가 쉽기 때문에 지방으로도 쉽게 쌓이고 살이 찌우고 결국 혈당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것이죠. BNR17 유산균을 요 초록색 구슬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BNR17 유산균은 분자 크기가 작은 이 단당류들을 끌어모아서 분자가 큰, 보이시죠? 다당류로 만듭니다. 실제로 이 다당류는 분자 크기가 커서 소장 점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해서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살도 찌지 않고 혈당도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BNR17 유산균이 분자 크기가 큰 다당류로 바뀌니까 몸으로 쌓이지 않고 배출되도록 돕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연구도 있는데요. 실험주에게 BNR17 유산균을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이 대변에서 다당류의 함량이 5배 더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 실험주에게 BNR17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했더니 혈당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